모세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에는 희망이 담겨있다라는 말씀으로 주일 강론을 전했습니다. 십계명을 사람들은 대부분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통해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기억하셔서 고맙습니다. 십계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우이한 부살간 도거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키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누리는 자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나도 그들과의 관계가 좋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인간의 모든 관계인데, 이 모든 관계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십계명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희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있다.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죠. 명칭을 좀 더 살펴보면 그냥 장막이라고 불릴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식한, 이것은 거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처하는 텐트라는 뜻이죠. 두 번째, 성막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말로는 똑같이 미식한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하는 텐트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려지죠. 또 세 번째로는 회막이라고 불려집니다. 오헬 모에드라는 말은 만나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곳.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는 장소이죠. 회막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성소, 거룩한 장소, 믹다시라는 단어는 구별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만들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성막이 희망이 될까요? 왜 이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희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을 따라, 성막의 정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갈 것입니다. 자, 성막의 의미를 알려면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19장까지는 출애굽하기 전과 출애굽한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에서 23장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24장에서는 법을 주신 다음에 이 법 지키겠느냐? 지킨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제대로 살려면 성막이 필요하다, 나와의 만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막을 건립할 것을 지시하시고 완성하는 장이 나머지 장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율법 다음에 성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뜻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좌정, 앉아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뜻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성막의 투시도를 한번 볼까요? 좀 컬러풀한 사진인데요,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죠. 예, 이렇게 울타리가 흰색 천으로 되어 있고 문이 하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불이 치솟고 있고, 뒤에 물두멍이 있고, 뒤에는 네 겹의 두꺼운 천과 가죽으로 덮여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평면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면도로 보시면 울타리가 이렇게 동그란 부분은 기둥들을 세워서 연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방위표가 있는데 문이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는 것이죠. 동쪽은 해가 뜨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경험하게 돼 있죠. 자, 미터법으로 이 규격을 우리가 환산한다면 길이는 100규빗인데 1규빗은 약 50cm입니다 따라서 50m, 그리고 너비, 길이는 50m, 너비는 50규빗이니까 50cm로 환산하면 25m. 1규빗은 남성의 팔뚝으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어떤 경우는 40여 cm, 어떤 경우는 50여 cm가 되기 때문에 표준으로 50cm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 다음에 문을 통해 들어오면 7번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6번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좀 이따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성막의 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되는데 5번입니까? 네, 5번이 등대,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겠고, 4번이 이 떡이 쌓여있는 떡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분향단, 향을 피우며 기도했던 분향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무늬로 된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자, 이게 2번이 언약궤가 되었고, 언약궤 뚜껑이 이렇게 날개처럼 보이는 것이 1번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막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약 370평, 1250제곱미터였다고 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였습니까?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출애굽기 27장 13절,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14절 문 이쪽을 위하여, 동쪽 편에 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개 이스라엘의 지파, 지파는 부족을 말합니다. 트라이브가 3개씩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편리성만 생각한다면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서남북에 4개가 있었어야 됩니다. 서울에도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고 그 옆에 또 중간중간에 작은 문들이 있더라고요. 편의성만 생각하면 4개의 문, 최소한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여기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훨씬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이 예수님을 예표,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내가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 인생에 먹어야 될 것을 채워주신다. 오직 하나의 문이에요. 내가 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예수님만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막의 문에는 문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광야의 마른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쳤기 때문에
문이라고 하지만 문턱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차별하지 않고 구원한다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2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문턱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서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대하는 교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차별이 없는 교회, 부전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새가족이나 차별이 없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자, 이 문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희망이고요. 두 번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막의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네모로 표시된 이 번제단, 7번으로 표기된 여기, 저는 문부터 설명하니까 7번이 1번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번제단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가로 세로 2.5미터씩 됩니다. 2.5미터 높이는 1.5미터. 성막에 들어있는 성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물이 죽임당하고 여기서 제물이 불로 태워졌죠. 이것은, 이 번제단은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4절에 이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구약에 수없이 바쳤던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것은 정당한 가격을 낸 것이 아니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죄는 이 번제단,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때문에 성막에 희망이 있습니다. 속죄의 희망이. 세 번째,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은 물동이나 대야를 의미하는 말 베이신, 레이버라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물동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위치를 한 번 더 평면도로 보시겠습니다. 문을 지나서 번제단 7번, 6번 물동이가 있었어요. 여기서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죠. 자,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먼저는 성경 말씀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일러준 말, 성경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행동이 정화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정화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동과 삶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다음에도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회개를 이 물이 의미하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번제단은요 칭의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법정적으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물두멍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번제단은 칭의를, 물두멍은 성화를. 예, 요즘의 교회는 성화에 대한 강조가 적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회들은 대체로 영성만을 강조하며 도덕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진 알치와 같다. 영성이 무너져도 거룩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져도 거룩이 무너진다. 근데 교회는 영성, 성경 말씀 있고 기도하라는 것만 강조하지 그 말씀에 따라 도덕성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도 약하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는 칭의는 있지만 정의는 사라져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의 거룩성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칭의받은 성도로서 이에 합당한 도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도덕적인 불결함, 세상의 도덕적 불결을 뛰어넘어 십계명의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 불결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영적 불결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신우이한 부살간 도긋함,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점치로 무당집에 점집에 가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습니까? 나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키고 계십니까? 여기까지가 대신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살간 도긋함, 여러분은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까지 확대한다면 이 살인은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줄기차게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미움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죄짓고 있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결혼의 서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결혼 전에 남녀라고 한다면 내가 만날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아닌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건 잘 나오기 쉽지 않은 아멘이죠. 네. 아멘한 분들은 그냥 그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멘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5G 시대라고 합니다. 뚜리지 시대보다 만 배가 빠르대요, 속도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뚜리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G는 골드, 돈으로부터 우리는 도덕성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G는 내가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글로리로부터 자기의 도덕성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G는 걸, 여자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가이, 사나이, 남자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강남의 버닝썬이라는 업체 때문에 전국이 뒤끓고 있죠. 그 여성들이 말이죠. 태국 남자가 주는 공짜 위스키, 비싼 술을 네 잔인가 얻어 마셨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성폭행 당한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가 아니고 내 미래의 배우자가 아닐 때 지켜야 될 선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술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유명한 격언 있지 않습니까? 술잔은 작지만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네. 지금 술 문제 끊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살간,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시간도 도둑질이 쓸 수 있어요. 어떤 지도자의 권위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이 지도력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그 무엇인가를 훔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도 상거래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물건을 파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성화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관념만의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 도덕성의 기둥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거탐,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은 정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있습니까? 이웃의 남편을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저 명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관념, 명상을 뛰어넘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일거수라는 얘기는 손을 한번 든다는 것입니다. 일투족이라는 발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함, 성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도거탐의 마지막 탐에 들어가는 것이 이웃의 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일 잘한다고 불법적으로 스카우트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가지고 있는 거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두멍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은 60년대, 70년대 집사님 마음은 시장 가도 믿어줬어요. 지금은 안 믿습니다. 왜요?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왜요? 물두멍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왜요? 물두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성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물두멍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성막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이 오기 때문에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막들이었어요. 이제는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소 안에서 우리는 등대를 만납니다. 성막의 평면들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자, 번제단과 물두멍, 7번과 6번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성막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등대예요. 여러분, 이 성소는요, 그리고 지성소는 완전히 네 겹의 천으로,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떤 곳은 천이고 어떤 곳은 가죽이에요.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캄캄한 곳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성소 안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등대이지요. 이 등대는 성경에 보면 램프 스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출애굽기 25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거기까지요. 이 등잔대가 램프 스탠드, 불을 비추는 스탠드, 그래서 등대 또는 등잔대라고 말하죠. 자, 이 등잔대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등대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이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 비춰주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램프요, 내 길의 빛, 라이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 길을 확 열어주시는 소망을 보여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불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등대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강론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 램프가 되시고 내 길의 빛, 라이트가 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강론 시간에 졸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졸다 보면 인생이 어두워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졸면 죽는다. 정말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등대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인생길을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등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둠을 헤치며 나아가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소 안에서 등대 다음에 떡상을 만납니다. 왼편이 등대였다면 오른편이 떡상입니다. 떡상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크기는 가로가 1m,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 굉장히 낮은 거죠. 서 있을 때 75cm는 낮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상 위에다가 떡을 올려놨어요. 빵이죠. 이 빵을 올렸는데 우리말로는 떡으로 번역을 해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되어 있는 떡, 진열되어 있는 떡을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 떡 상 위에 떡을 교체하게 되죠. 이 떡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첫 번째,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을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로 건너갑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떡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떡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침, 점심, 저녁보다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죠. 앤드류 보너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삶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원칙,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는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랑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원칙입니까? 제2원칙, 무릎을 꿇기 전에는 손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도 안 한다. 무릎 꿇는다는 것도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안 한다. 제3원칙, 성경을 읽기 전에는 신문을 읽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보다 신문을 먼저, 조간신문을 펼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신문보다도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뉴스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점검하거나 카톡을 점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대부분이 그럴 텐데 지금 손을 든 분은 몇 분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지킨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떡상,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것을 우선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높이가 75cm니까 떡을 취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허리를 숙여야 됐어요. 낮추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은혜 받지 못해요. 강론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저 목사가 나보다도 실력이 없는데, 저 목사가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저 목사가 나보다도 못생겼는데, 뭐 많잖아요. 이런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저 목사가 부족하지만 저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십니까? 75cm 낮추어야,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명예를 아무리 많이 취해도,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려도 진짜 만족할 수 없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젖은 밀크를 말합니다. 우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반복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꼭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영혼의 배부름이 있는 것이죠. 예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배고픔 어디 가지? 식당 가지. 뭔가 문화적으로 그림 어디 가지? 극장 가지. 정신적인 양식이 부족할 때는 어디 가지? 도서관 가서 책 읽지. 근데 말이야, 먹어도 배고프고 영화를 봐도 배고프고 책을 읽어도 배고플 때 어디 가지? 그때 가는 곳이 교회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돼. 정말 탁월한 통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과 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떡상에 있는 떡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그 떡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믿고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윤순복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 이은숙 집사님 부군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군께서는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 선생님 나오셨는데 경찰관이십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하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찬양하고 응구해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소망 찬양대 응구원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 믿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으더라고요. 이제 경찰관 좀 있으면 은퇴하는 그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그냥 남자가 칼을 뽑았으니까 오늘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멘입니다. 자, 이 떡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영생이 시작되고 풍성한 삶은 계속해서 떡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성소 안에서 떡상 다음에 분향단을 만납니다. 자, 한번 평면들을 다시 한번 보죠. 왼쪽이 등대, 오른쪽이 떡상, 그 다음 중앙 앞쪽이 그게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예,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자,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가로 세로 각각 50cm, 높이가 1m였습니다. 떡상보다는 높죠. 1m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인데 이 분향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인데 향은 뭐를 의미하냐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에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드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좋아하시냐면요, 좋은 향을 피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제사 때 피우는 향 말고요, 이때 사용된 향들은 굉장히 향기로운 향이었다고 그래요. 이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화장한 얼굴보다 기도하는 얼굴을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화장한 얼굴보다 기도하는 얼굴을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새벽기도 박성교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기록한 경건한 성도들도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얻으셨죠. 여러분 일단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시 안 되면 6시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꼭 나와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철칙을 삼으세요. 금요기도에는 말씀을 좀 길게 듣고 또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쌓였던 영적인 노폐물을 다 빼내갈 수 있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SRT나 KTX가 있어도 선로가 레일이 깔린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의 레일이 깔린 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기도의 레일을 깔고 여러분의 미래에도 기도의 레일을 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막이 희망인 이유는 분향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이 희망입니다. 저도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제가 서울 출장 갔다 오면서 총신의 신학대학원생들 졸업 사정에 관련해서 제가 이사로서 다녀오면서 한강 다리를 넘어오는데 참 이번에는 남다른 감회가 있더라고요. 1980년도 대학 1학년으로 대전에서 그 한강다리를 넘어갔던 때 정말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나간 39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속절없이 39년이 지나갔구나. 맞아요 여러분, 짧은 인생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분향단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만납니다. 자,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입니다. 평면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소, 분향단 다음 3번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가 2번으로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까맣게 된 날개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천사들의 형상을 제대로 못 그렸지만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중반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해요. 자,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 휘장 너머는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16장 2절 레위기입니다.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자매들이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다고. 십자가 사건, 이때 놀라운 또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지성소까지 의미하는 확대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져 죽으신 것이 휘장을 찢어놓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응답입니까? 휘장은 얼마나 두꺼운지 두께가 T가 15cm, 150mm예요. 보통의 커튼은 2, 3m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두꺼워도 1cm 되는 커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휘장은 어느 정도 두꺼운 커튼이냐면 15cm, 몇 cm요? 15cm요. 높이가 5m였어요. 그러니 이 두꺼운 커튼을 누가 찢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학자들은 황소 두 마리가 잡아당겨도 그건 찢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로 짠 직조된 천막이기 때문에 이것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비닐 천막이 아닙니다. 15cm 두터운 직조된 커튼, 그것이 휘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찢을 수 없죠. 그것도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5m인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된 인간을 내가 만나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십자가는 속죄를 완성한 것이다 라는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도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림은 넘어갑니다. 언약궤의 명칭은 법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돌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궤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몇 가지 증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언약궤라고 합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성전이 파괴될 때 BC 586년에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 시대에는 언약궤가 없었다고 요세푸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MBD 8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MBD는 새 성경사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다 멸망 직전 예레미야는 장차 이 언약궤를 더 이상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 찾지 않고 기억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막 제도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는 성도의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는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남자 배우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수십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부제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 남자 배우 이름이 뭐죠? 해리슨 포드죠. 아, 저도 이제 생각났습니다. 차지사님, 해리슨 포드 정말 멋진 배우입니다. 그 레이더스.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예, 레이더스 영화를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 안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짰죠. 의미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설명합니다. 그다음 25장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말이 중요해요. 언약궤 뚜껑이 있었는데 이것을 언약궤 뚜껑이라고 부르지 않고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죄가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까 시은소, 베풀 시자를 쓰죠. 영어로는 자비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 넣어둔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이것은 첫 번째 것은 깨지고 두 번째 게 들어가 있는데 왜 깨졌냐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범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아론만 지도자냐 모세만 지도자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지팡이를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도와라. 그래서 지도력에 대한 반향, 반역, 민수기 16장 사건이죠. 그 다음 만나, 이 만나도 죄와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원망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가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깨뜨린 범죄, 두 번째로는 권위에 대한 반항,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죄가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죽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언약궤는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여 있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속죄소란 말은 은혜의 보좌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시온소라고도 번역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요 신약에 나오는 얘기는 속죄소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이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속죄소 위에 언약궤 뚜껑에 뿌려요.
이 뚜껑에 뿌렸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뜻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히브리 말은 카파르라는 뜻입니다.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파르. 그 뜻이 뭐냐면 덮는다. 따라합시다. 덮는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할 때 덮어주셔서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속죄소를 통하여 우리는 뭐를 깨닫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 피로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희막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있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에는 희망이 담겨있는 이유 1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희망이죠. 2번 형제들 시작. 번제단은 십자가 제단을 보여줘요. 3번 자매들,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많이 강조했어요. 그 다음 4번 형제들, 여러분 정말 인생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경 읽어보세요. 길이 확 열립니다. 아멘. 자, 5번 자매들, 무얼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 먹어야 채워져요. 예수님 믿고 성경 먹어야 돼요. 그 다음 6번 형제들,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7번 자매들,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목사 필요 없고요. 예, 뭐 사제, 신부 필요 없고 교황도 필요 없어요. 직접 나아가요. 성경 말씀으로. 물론 신앙의 인도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속죄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받는 거예요. 휘장되신 예수님. 자, 그 다음 8번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되며 성도의 삶은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 주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여기 이 여덟 가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성경, 기도.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 성경, 기도.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기도입니다. 새벽에 5시에 못 나오면 6시 나오고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전원이 나오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경험한 사람처럼 모세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d.